남촌 산업단지 조성을 놓고 지역 주민과 지자체 갈등이 심화되는 가운데 주민들이 인천시에 책임 있는 입장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주민들은 남촌 산단 반대 온라인 청원을 제기했는데 인천시가 공식 답변을 해야 하는 요건을 충족했습니다. 원태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인천시청 앞에 모인 지역 시민단체들, 남촌 산단 조성과 관련한 인천시의 명확한 입장 표명을 촉구했습니다. 여기에 인천시의 역할이 없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역할이 없다고 한다면 역할을 모르는 무능함일 것이고요. 만약에 역할이 있다 하더라도 본인들이 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 본인들의 책임을 방기하고 있는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남촌 산단을 둘러싼 주민과 지자체의 갈등은 좀처럼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산업단지가 조성되면 환경 파괴와 함께 주민들의 건강권이 훼손될 걸 우려해 사업의 원천 무효를 주장하지만 남동구와 사업 시행자는 친환경 산단을 조성해 주민들의 우려를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으로 맞서는 상황. 시민단체들은 이젠 박남춘 시장이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할 때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인천시장께서 빠르게 이 문제에 대한 시민들이 요구하는 방향에 답변과 책임 있는 자세를 다해줄 것을 요구합니다. 주민들이 제기한 남촌 산단 조성 반대 온라인 시민 청원은 이미 3천 건이 넘는 공감을 얻었습니다. 인천시가 여기에 공식 답변을 내놔야 하는 요건을 충족한 겁니다. 남촌 산단 조성과 관련한 논란은 계속돼 왔습니다. 환경 영향 평가 부실 논란에 이어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산단을 짓는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인천시가 주민들의 요구가 반영된 답변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NIB 뉴스 원태규입니다.